지금 보신 동작을 구분 동작으로 여러분이 더 세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번 이 기술은 상대방이 손목을 잡고 나를 끌어당길 때, 당기는 힘에 그대로 딸려가면서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공격하는 겁니다. 신체 부위를 공격할 때 가장 약한 부분, 그리고 급소를 공격해야 되겠죠. 상대방은 강한 남자고 연약한 여자입니다. 자, 상대방의 목을 공격하시면 되겠습니다. 목을 공격할 때, 물론 손끝으로 천돌이나 뭐 주먹을 줘서 쳐도 상대방이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. 근데 비껴나갈 수가 있고, 우리가 정확하게 공격할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기 위해, 정확한 공격을 위해서는 손을 벌려서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손가락 사이로 최대한으로 넓게 벌려서 상대방의 목을 쳐주면 되겠습니다. 목을 쳐주고 1차적인 충격을 받은 상대자를 2차적으로 내 무릎이나 발등으로 낭심을 공격하면 되겠습니다. 자, 보시고 구분 동작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, 상대방이 손목을 잡고 끌어당긴다. 자, 목을 친다. 찬다. 바로 요 동작을 연속해서 한번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바로 지금까지 보신 동작이 손목 잡혔을 때 상대방을 제압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.